공카페 스마트라고입니다. 오늘은 대상 작가님하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여드린 이 책 보이시나요? 변화는 지금이다라는 책이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블로그 리뷰에 올렸던 책입니다. 그래서 작가님을 만나게 돼서 영광이고요. 먼저 그러면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이제 지금 이 책 쓰셨는데 제가 변화는 지금이다는 어떤 책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변화는 지금이다라는 책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녹아있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싶네요. 제가 했던 고민,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편하게 해줄까, 그런 독자님들께서 그런 어떤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획해서 집필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먼저 책 소개 먼저 부탁드렸는데 이제는 작가님에게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책 소개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본인 소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저한테 궁금증을 좀 일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책을 쓰는 사람, 명상 에세이를 읽는 걸 좋아한다. 한때 책 쓰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등산과 산책을 즐기며 분위기 있는 음악을 즐긴다. 보이차를 마시며 차담하는 것을 좋아한다. 글을 쓸 때 108배를 하면서 체력관리를 한다. 일반적인 작가들 책 뒤에 프로필과 좀 다른 느낌으로 더 궁금증이 더해졌는데 요거 말고 실제 좀 작가님 저희가 알 만한 그런 자기 좀 소개 없을까요? 보통 요새 베스트셀러 같은 뭐 책을 보면은 무슨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뭐 서울대를 나왔다, 뭐 이런 학벌이나 자기 어떤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경력, 그런 거를 막 기재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내세울 게 없고 그냥 제가 평소에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취미는 뭐고 그런 거를 이렇게 써놓으면 저에 대해서 어떤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소개를 썼습니다. 네. 네. 작가님 똑같이 이거 말고 소개요. 네. 소개라는 건 뭐 과거에 대해서 물으시는 건가요? 제 질문이 조금 제가 좀 부족했는데 지금 저도 책을 보면서 이번에 좀 그 일 내력 말고 궁금증이 읽게끔 뭐 하는 분이셨을까라는 게 궁금했고 그래서 다 읽고서야 제가 아 예전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좀 예전에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좀 알려주셔도 될까요? 저는 그 조계종 승려였어요. 스님 생활 하다가 스님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죠. 스님 생활을 하다가 출가를 해서 그 어떤 또 계기가 돼서 환속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6개월. 예. 네. 머리 기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처음 기신 거예요? 예. 네, 한 번. 어울리세요? 이게 어울리세요? 머리가 금방 안 길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들이 책을 보면 됐었는데, 아무런 정보가
수 없으니까 되게 만나고 싶었거든요.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되게 이런 명상이라든지 마음챙김이라든지 수련이 이런 뭔가 그 교훈이 자기계발서 딱딱한 게 아니라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하셨던 스님이라고 했나요? 승려를 하시면서 그렇게 풍부하셨던 것들이 그래서 묻어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누구보다도 자기계발서 많이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책을 많이 봤어요. 어떤 후임병이나 어떤 거기 네모반 분위기가 책을 많이 보는 분위기라서 저도 이렇게 덩달아 책을 막 읽게 됐죠. 자기계발서 그때에 제가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이런 책도 보고 뭐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는데 거기 자기계발서 하는 말이 어디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문서화해라. 시각하고 매일 시각하고 문서화해라. 그래서 써놨기는 써놨죠. 근데 자꾸 그렇게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니까는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또 매일 지금 나는 있는 그대로 그냥 내 모습인데 어떤 내 성격이나 어떤 현재 내 처지 그런 거에 불만을 품어서 다른 걸로 변화를 하려고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오히려 변화가 되는 의식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니까 주변에서 알아봐 주긴 해요. 아, 너 요새 뭐 많이 좀 변한 것 같다. 뭐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되게 제가 노력을 하면은 그렇게 변화가 오긴 하는데 그게 진정한 변화가 아니고 그냥 껍데기 같았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내 노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세월이 지나고 뭐 지나면은 원래 또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자기계발서를 좀 그렇다고 저는 어떤 책을 아 이 책은 아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요새 또 유행하는 책이면 좀 한 훑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외부적인 그런 어떤 뭐 재정적인 목표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성격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어떤 그 내면의 목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실수에 대한 강박감과 그런 두려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됐고 남들의 시선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진 것 같다. 네, 그럼 질문이 뭐였죠, 근데 아니, 어떻게? 말씀 잘 해주신 게 뭐였냐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디서냐, 지금 녹화를요 카페에서 하고 있어요. 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이것도 그거 하나에 될 수 있겠네요. 네. 뭐 카페에서도 이런 거 하는 거 뭐 보여주면은 네. 저 사람들한테도 또 새로운 문화가 네. 될 수 있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책. 제가 있던 책 가져왔거든요. 작가님 사인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독자로서 마음에 들어서 구절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현실했지만 실제로 이 책을 쓴 작가로서 나도 이 한 구절은 소개시켜 드릴 그런 내용을 말 그대로 제목이에요. 제목. 책 제목. 이거 너무 큰 홍보 아닌가요? 사람들 그러면 변화는 지금인데 왜 변화를 지금 하지 않고 미루는 걸까요? 그 습성이 뭘까요? 그게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예. 네. 근데 물론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막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고 막 벌렁벌렁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걸 부딪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노심초사 막 아 막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남 눈치 보고 그런
산보다 네. 그냥 큰맘 먹고 확 터트리는 게 훨씬 시원합니다. 인생이 시원해요. 네. 그런 내용이 책에 다 묻어나는. 아, 저도 그 저의 경우로 보자면 저도 이제 환속을 결심하고 네. 얘기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너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말을 도대체 언제 꺼내지? 그게 참 하루하루가 좀 근심 걱정이고 그럴 때 환속하는 스님들 중에 그냥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뭐 소리소문 없이 그냥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내가 당당하게 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환소를 하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히려 뭐 시원하더라고요. 미루려고 하는 제 마음을 발견했을 때 저는 아 내가 또 미루려고 하고 있구나. 아는 걸 중요한 거 예, 그거를 알아차려야 되죠. 근데 알아차리면은 알아차린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그걸로 저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왜 행동을 할 수 없을까? 지금 의견 중에 먼저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좀 전에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익혀놨다가 다시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네.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책 소개와 작가님 구절만 나누게 해봤는데요. 제가 책 내용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런 명상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명상이라는 게 굳이 종교적인 거 큰 상관없이 일반인들도 누구나 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정말 어디 뭐 절에 들어가서 하는 명상이 아닌 실생활에서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갑자기 일하다가 책상에서 힘들면 잠깐 할 수 있는 명상이 있으면 저희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명상에 대해서 잘 명상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명상이란 게 물론 뭐 요가에서 그런 기원이 있지만은 부처님도한테 요가 수행자이셨거든요. 그 요가 그런 수행을 하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요가를 그만두시고 자기 그분 스스로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그런 수행을 하셨는데 명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그게 보통 사람 명상하면 어디 꼭 이렇게 앉아서 뭐 방석에 앉아서 이렇게 뭐 호흡을 하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명상이죠. 명상이란 게 순간순간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들이셨다 내셨다 할 때 자기가 숨을 쉰다는 걸 자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거를 넋놓고 볼 때 입을 벌리고 막 쳐다보거나 그렇죠. 그럴 때 자기 마음을 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항상 명상하는 사람은 그 입을 좀 지그시 다물고 코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 숨을 잘 안 놓치죠. 숨 안 놓친다는 게 들으시고 내뱉는 걸 안다는 의미인가요? 예, 항상 들으시고 내쉬고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공부를 하시거나 뭐 사무실에 직장 생활 하시거나 그럴 때 의식적으로 이렇게 호흡을 코로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시면은 이 뇌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좀 피로감이 더 덜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막 명상이나 하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제대로 호흡만 해도 근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호흡
호흡은 명상에서 제일 뭐 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게 호흡이고요. 뭐 요새 걷기 명상 뭐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호흡 명상은 호흡에 집중하는 거지만 걷기 명상은 걸을 때 아 내가 지금 오른발로 걷고 있구나 왼발로 걷고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순간순간 내가 걷고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산에서 산책을 한다면 아 내가 지금 폐로 이런 공기를 마시고 있고 그런 어떤 순간순간의 자각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할 때 뭐 짜증나는 일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뭐 그럴 때 분노나 짜증이 올라올 때 아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도 명상입니다. 그럼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자기 마음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 그래서 짜증이 나 그러고 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렸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보통 근데 요새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범죄 같은 거 많잖아요. 충동적인 그런 뭐 술 기운에 벌어지는 일도 있고 근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그 순간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뒤집힌다고 말하죠. 예, 순간에 그냥 충동적으로 근데 순간순간 자기 마음을 잘 자각하면은 다시 이성을 찾는다는 거죠. 예, 예, 냉정하게. 뭐 사회생활하면서 무슨 화나는 일이 있거나 뭐 그럴 때 아 화내봐야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뭐 예, 그렇다고 너무 참고 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모든 거에 알아차림은 명상은 호흡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분노나 뭐 그런 게 느껴질 때 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평정심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네. 좋습니다. 뭐 숨이야 다 사람이랑 더 쉬는 건데 그 내뱉고 들이쉬는 것만 내가 인지하고 있어도 좋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안 해볼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루에 10분만 하셔도 확실히 이게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고 근데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더 길게 예 훨씬 길게 하셔야 되고 근데 너무 그렇게 의식할 필요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코로 복식호. 근데 제가 말씀드린 명상은 뭐 호흡법 그런 것보다 일상에서 자기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그런 거를 소개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시선을 의식하고 있구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거를 알아차리는 순간 알아차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그냥 그 마음을 그냥 그저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하고 편해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아, 뭐, 실수할 수도 있죠. 뭐, 근데, 실수하면 어때? 이렇게 그냥, 순간순간 받아들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희 숨부터 잘 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책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고 잠깐 그 전 질문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밤하는 지금이라는 작가님의 어쨌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작가의 그런 인생관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작가님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요? 네. 저는 남들이 잘 두지 않는 술을 뒀죠. 출가라는 걸 그쵸. 결정을 했고 네. 저는 블루오션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경쟁을 싫어해요. 저는 막 경쟁하고 그런 삶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블루오션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갔다가 다시 레드오션 오신 거 아닌가 지금? 그렇죠. 블루오션은 네. 3년 계시다가 레드오션을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블루오션 갔다 다시 레드오션 오게 됐는데 이 참 아, 그 말이 참 말이 되네요. 블루오션 갔다 레드오션 네, 네. 그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가 작가님도 인터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보다 일단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색을 뜨셨던 분을 만났을 때 저마저 선입견이 들었던 거는 첫 번째 출발을 하셨던 상태에서 다시 펼치고 싶다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책 후보에 나와서 여러분도 책 읽어보시면 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이해하실 텐데 어쨌든 내 삶에 있어서 출발을 한 것도 해석을 한 것도 다 그 당시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고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후회 이런 건 없으시죠? 후회 하시나요?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들었을까요? 후회는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두려워서 행동하지 못한 것. 네, 근데 저는 두려워서 행동하지 못한 거는 아니지. 저는 오히려 행동을 했죠. 행동하셨죠. 네. 많이 하셨죠. 네. 저는 후회는 두려워서 행동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만 후회를 그런 거를 후회라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뭐 사람의 앞날은 알 수가 없죠. 뭐 어떻게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예, 단지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어떤 내 안에 스스로 만든 속박, 두려움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행동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을 후회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결국은 레드오션, 블루오션 다 후회는 아닌 걸로. 사람이 저는 자기 마음속에 품은 게 있으면은 언젠가 하게 되더라고요. 예. 책 낸다 뭐 이런 생각도 제가 20대 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또 이렇게 원고가 생기고 네. 뭐 이렇게 그게 그런 과정이 막 아 억지로 막 그런 것보다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내가 행동에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개발성을 누구보다 많이 봤을 거고 특히 군 시절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저희 또 작가들은 글을 그냥 쓴다기보다는 그런 글감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또 인풋을 책을 통해서 얻는 편이긴 한데요. 혹시 최근에 읽으셨던 또는 그간 읽으셨던 책 중에 이거 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라는 책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물론 뭐 자기계발서도 좋습니다. 네. 예, 네, 물론 뭐 경제 사회에 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읽으시고 무슨 성공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게 뭐 효능이 없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제가 책에서 맞춘 초점은 어떤 외적인 그런 성취나 그런 것보다 내면적인 어떤 편안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좀 내면적으로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있으실 책이 좀 법정스님 책 같은 거 네. 법정스님 책이 좀 종교적인 색깔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종교를 떠나서 봐도 읽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네, 뭐 법정선생님 책 추천하고 뭐 끝내는 걸로 진짜 큰 잽을 또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솔직히 그 책이라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종교 분야 또는 명사 힐링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단 키워드 자체는 법정선생님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워낙 베스트셀러는 워낙 지금 유명하니까 별로 저는 뭐 추천하기 그렇고요. 그냥 좀 안 알려져 있는데 좀 훌륭한 책 그런 책을 좀 네.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 책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막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뭐 대중심리를 쫓아가지 마시고 좀 안 알려졌지만은 좋은 책이 많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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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책을 보는 눈이 좀 보기 기르기가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말씀해 주신 법정스님 책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화는 지금이다 대성 작가님 책도 여러분 보시면 분명히 좋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 6가지 정도 질문 나눠봤는데요. 좀 인터뷰 어떠셨나요? 다시 할까요? 아니요 뭐 굳이 뭐 네. 이런 인터뷰를 잘 못하더라도 이것도 제 모습이니까요. 뭐 어디 뭐 다시 할 필요 뭐 어떤 저희가 또 이거 하나의 추억이고 나중에 또 다른 자리에서 시간 흐르면 사람의 성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 모습을 나중에 본다고 하면 또 좋은 추억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팟캐스트 같은 거 하는데요. 네. 네. 요새는 안 하는데 뭐. 실수에도 편집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다 그냥 올리. 지금까지 변화는 지금이다 대성 작가님하고 인터뷰 나눠봤고요. 오늘 처음 뵀는데 이미 책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보고 대성인지 되게 친근감도 생기고 좀 궁금한 것들도 많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직도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변화는 지금이다 대성 작가님 책 읽어보시면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작가님 혹시 또 저희 독자분들 하실 말 있으면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엊그제 그 독자님한테 메일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제가 책을 쓴 의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 아 그런 분이 계실 때 참 그래도 책 어떤 의미가 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책을 제가 글을 쓰다 보면은 글자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닌데 어떤 책의 말의 속뜻이나 저자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거에 대해서 간파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이라는 게 항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독자님들하고 이렇게 최세원 작가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 뵀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네. 만나 뵙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이 말씀은 대성 작가님이 여러분들도 만나고 싶다고 하면은 시간 내서 같이 독자할 시간도 가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직 독자님들을 1대1로만 뵙지 이렇게 막 여러 분들 뵙고 네, 네.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런 기회 있으면 한번 네. 만나 뵙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